방콕 여행은 끝나고 비행기 타고 마카오로 갈 거예요. 아직 아침 시간이라서 사람이 별로 없다. 차도 그렇게 많이 안 막혔었어요. 요즘 엔이 엄청 싸져가지고 태국 와도 일본보다 물가 더 비싸요. 디엔데르카에서 커피 마시려고 했는데 카페라떼가 일본 거의 가격 1.5배? 그 정도요. 와, 진짜 비싸다. 호텔 버스 왔어요. 이거 타고 호텔로 가야 되는데 제가 숙박하는 호텔까지 없어가지고 내려서 조금 걸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실내라서 그렇게 힘들게 걸진 않을 것 같아요. 완전 휘황찬란한데 호텔이 번쩍번쩍해요. 제가 원래 인도어파라서 그런지 마카오 최고인 것 같아요. 시원하고 안에 가게 같은 것도 구경할 것도 많고, 좋은데요? 땀도 안 흘리고. 호텔에 라운지도 있어가지고, 음료랑 에그타르트 여기 먹을 수 있대요. 먹어볼까? 카드 받았고요. 직원분이 업그레이드 해주셨대요. 나이스 뷰라고 하셨는데. 짠. 여기 일단 조그만 거실이 있고요. 이쪽에 화장실. 화장실이 있고, 그쪽으로 들어가면 침실. 잠실이고, 뭐야, 숨바꼭질한 거야? 그 다음에, 여기 욕실.
욕실 이렇게 돼 있어. 아, 화장실 저쪽에 입구 쪽에 한 곳인가 보다. 진짜 경치는 진짜 좋네요. 키즈클럽이 있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예약을 안 하고 와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. 맞는 거 보여줘. 이제 저녁 먹으러 왔어요. 아직 그렇게 배가 안 고파서 그냥 간단하게 푸드코트에서 먹으려고요. 오늘 아침밥은 조식 포함이 안돼 있어서 호텔 1층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먹으려고요. 체인 밥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거기서 그냥 간단하게 먹고 수영장 갈 거예요. 더워. 여기다. 아침 메뉴가 따로 있어. 제 밥이 왔어요. 원래 집게 요건 줄 알았는데 이거는 요 주문한 거에 같이 딸려 나오는 거고 제가 주문한 건 요거 이거였어요. 양이 엄청 많네요. 수영장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. 완전 천국이다. 여기 보이는 데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한 바퀴 또 도는 유수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가보자.
아, 요거는 치즈대. 치즈라이즈. 어. 야, 치즈. 그래서 아이스크림 또 주스 맛있다였지. 맛있다였지. 何だよ。いいの？パパのために？パパいいの？ 한국 치킨이 있어서 시켜봤어요. 여기 마카오 갤럭시 계열 호텔이 엄청 인기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저희가 숙박했던 브로드웨이 호텔 딱 한 개만 방이 남아있고 만실에서 거기서 1박하고 오늘은 안다즈 호텔 여기서 1박 할 거예요. 짠, 방은 이렇게 생겼고요. 스위트룸이요. 원래는 제일 싼 방을 예약을 하는데 여기 빈 방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싼 방으로 했는데 가격에 비해서 엄청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조금 전에 어메니티 갖다 주셨는데 키즈 어메니티 슬리퍼랑 이거는 뭐지? 샴푸 이런 것 같은데? 그리고 칫솔이랑 컵 갖다 주셨고요. 뭐 미니바가 무료라고 하더라고요. 이거 커피고 저게 컵라면 이게 있고 이것도 무료인 것 같아.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열어봐야겠어요. 냉장 음료수도 다 무료래요. 이쪽에 가면 이 슬리퍼도 블로그에 보니까 이것도 가져갈 수 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. 그 이쪽으로 가면 침실. 짠. 엄청 넓어요. 침대도 크고. 근데 여기서 세 명 자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엑스트라 베드 추가했고요. 오, 욕실. 어마어마한데? 욕실 이렇게 있고, 옆에 샤워하는 데 있고, 오유, 어메니티가 되게 멋있네요. 오, 샴푸 이런 거는 어디 건지 모르겠네. 그냥 안다스로 적혀있는데, 좋아 보이는 샴푸가 있고요. 이쪽에 화장실, 보이는 화장실. 그리고 이건 뭐지? 아, 어우 깜짝아. 문 열니까 거실로 연결돼 있어요. 아까 슬리퍼 있던 거실로 연결돼 있고 돌면 침실인데 이 아마 그건 것 같은데 뭐 문 닫으면은 불투명되는 그런 문
문적인 것 같아요. 전부터 마시고 싶었던 헤이티?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히티라고 읽는 분도 계셨던데 그 매장이 여기 있어서 주문하러 왔어요. 샴푸잖아. 샴푸인 것 같은데요. 샴푸 샴푸. 그やつか汚いからかな。 아, 汚かった. 밖에 나갔다 오니까 턴다운 서비스 하시고 요 노트북 옆에 닦는 거 안경 닦는 거 놔둬 주셨어요. 아니 뭐야? 바타미타요. 어? 난다. 아, 오카시? 난 이거래? 타베레르 야츠? 오카시인가? 타베테미타. 욕실에 안경도 놔두고 갔었는데 안경이랑 안경 닦는 거랑 천까지 놔둬주셨어요. 그 침대 옆에는 편지랑 아이마스크인 것 같은데? 아이마스크도 있어. 진짜 초코트위트 쿠키다. 이거다 진짜 진짜 보자. 배터리 작은데 저 진짜 아니. 또 드실까요? 오늘 아침밥은 어디서 먹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룸서비스로 주문했어요. 서양식이랑 중국식, 한국식. 我刚又打不到。嗯？我刚又没打不到，阿弟打了。花椒酱不打不到吗？算了。
저희는 아침밥 먹고 다시 애들 노는 데 가서 좀 놀다가 공항으로 가려고요. 안다즈 호텔이 생긴 게 얼마 안 돼가지고 되게 깔끔하고 또 가격이 비수기에는 한 15만원, 16만원에 예약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저희는 50만원 정도? 그 정도 예약했는데 진짜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. 엄청 친절하고 서비스도 좋고 힘들어. 근데 위치가 실내에서 이동하는 게 아니고 밖으로 나가야 돼가지고 조금 더운데 좀 걸어야 되는 게 그렇긴 한데 진짜 좋았어요. 공항 가기 전에 여기서 에그타르트 사서 가려고요. 바니크 바니크 뽀로로 해야 되죠. 뽀로로 하자. 뽀로로. 안녕하세요. 인천 두 번째 날은 아침밥은 편의점에서 먹었어요. 너무 추워. 그거 인형 들어있대. 인형 어떤 거 할 거야? 겐가? 자, 겐가이 떠지네? 그래. 그래, 갈까? 어이시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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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뭐? 아니, 이것이요. 아, 보름 딸빵. 하나 할까요? 딸기잼. 딸기잼. 한 번밖에 안 났어. 무슨 머리야? 소세지. 여기까지.
클릭 클릭.